제19역 아담 스미스 연방 하원 의원 사무실에 시니어 정책 어드바이저로 임명된 마이크 터너가 한인 동포 사회의 의견을 듣고자 페더럴 웨이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14일 수요일 아침 9시 30분, 이른 시간에 페더럴 웨이 한인회를 찾은 마이크 터너는 보좌관 린과 함께 박영민 한국학교 이사장을 비롯 약 10여 명의 한인사회 인사들을 만나 한인동포 사회의 소개를 받고 상호 관심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워싱턴주의 심한 교통체증 문제제기, 한인의 날 후원 이슈, 한국학교와 학부모협회 봉사자들의 공로패 수여권, 페더럴 웨이 시의 중소기업체 유치, 한국 정원 추진 후원권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담 스미스 하원 의원이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